멈춥니다. 친북 좌파 단체인 진보연대, 범민련, 통일연대, 민노총, 전교조, 언론소비자, 주권연맹, MBC, KBS에 진입한 좌파 인터넷, 이런 것을 색출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소종갑 회장이 광고해 냈는데 KBS 사장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최수중이라고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KBS 그 방송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 좌파를 척결하는 것은 이제 보니까 틀렸어. 바로 좌파를 척결하는 세력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입니다! 다음은 며칠 전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너무 눈치만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눈치만 보고 결단력이 부족해서 사과해야 할 일도 계속 사과하고, 우리는 너무 약해서 걱정인데 이명박 정부를 독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가 9년 전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통이 큰 사람이고 북한 내 실정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현재 우리 대통령이 독재자입니까? 김정일이가 독재자입니까? 김정일이는 아주 통이 큰 지도자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통이 큰 지휘자 밑에 가서 살지 왜 한국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기를 너무 하면 여러분 더운데 말이지, 그 저 지루하고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구호를 몇 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저 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핵은 현 오늘 날짜로 플루토늄 58kg을 가지고 현재 히로시마 나사키에 떨어뜨린 20kg 핵폭탄을 11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두려워했던 우라늄 광산에서 핵폭탄을 대개 1년에서 2 내지 3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자회담이라고 해서 6년 동안 했습니다. 육자회담 해가지고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회담, 육자회담 뭐 자꾸 하자고 그러는데 육자회담 해봐야 북한에게 시간만 주고 그 다음에 또 돈 갖다 주고 해서 자꾸 핵무기만 늘어납니다. 육자회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핵을 없애는 것인데 그게 제일 좋은데 그건 틀렸어. 그건 벌써 틀렸다고. 북한이 인민을 굶어 죽이가면서 돈도 없는 북한이 100억 불 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 와신상담, 절치부심, 50년 동안 핵을 개발해가지고 성공했는데 그게 지금 말로다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군 출신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말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 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핵 우산을 1992년에 전부 다 없애버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고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갖다 놓고 우리가 앞으로 서서히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첫째, 우리는 20기의 핵원자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처리 시설도 없습니다. 재처리를 해야 거기서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일본은 핵무기를 안 가지고 있지만 재처리 시설에서
5천 이상의 프로스님을 가진 것입니다. 핵무기를 만들어라 하면 몇 시간, 며칠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프로토늄을 대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토늄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빨리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돈줄을 끊어야 합니다. 지금 북한에 그동안 좌파 10년 동안 들어간 돈을 조선일보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현금으로 준 돈이 29억 불, 3조 6천억, 물건하고 합해서 69억 불, 한 8조 7천억. 그래가지고 뭐 교회다, 개인이다, 뭐 이런 일반 단체가 준 돈까지 합해서 약 10조 원, 우리 돈 10조 원이 갔습니다. 그 10조 원의 그 많은 부분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쓰여졌다 하는 것은 불분 가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대공수사 기능을 대로 강화해서 친북 좌파 색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문제는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이 계속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불사한다. 지금 외국에서는 야 대한민국 괜찮냐? 뭐 오늘 내일 뭐 전쟁이란다는데 괜찮냐 이렇게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내에서는 좌파들이 매일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못 살게 굽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6.25를 참전하고 월남전을 참전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물화통 터지는데 몇 가지 구호만 외치고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중도 실용주의라는 애매한 정체성을 버리고 확고하고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친북 좌파 세력 척결에 국력을 집중하라! 집중하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또 유엔 결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핵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라! 추진해라! 김대중 씨는 국민을 선동하는 망언을 중단하고 현 정부는 북한에 막대한 돈을 퍼주고 미사일을 개발케 한 김대중 일당을 처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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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